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경외함에 지혜를 얻으라. 이제 1월과 2월은 잠언 말씀을 우리 공동체가 묵상합니다. 40개 교회 이상이 우리 묵상집을 가지고 잠언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것인가, 또 어떤 지혜를 우리는 얻어야 하는가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이 잠언 묵상이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 서두를 여는 그 핵심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잠언의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이라는 우리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그냥 경구, 좋은 말, 또 지혜로운 어떤 권면, 혹은 내려오는 좋은 속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잠언이라는 말은 물론 한자로 번역된 말이고 우리가 한글에서 그대로 쓰는 말이죠. 잠언의 뜻, 인생의 대바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잠은 경계잠이라는 한자어죠. 그런데 두 글자가 합해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나무 죽자하고 모두 함자가 합해져서 이 잠이라는 말인데 이게 대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떨어진 옷을 깁거나 자루를 꿰맬 때 대나무로 만든 바늘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 바늘로 뭐를 꿰맨다. 그게 이 잠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잘못을 수선하는 대바늘 같은 말씀, 이렇게 우리말의 뜻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의 잠언이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비유를 통한 깨우침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텍쥐베리가 뭐를 썼는지 아시죠? 어린 왕자를 썼습니다. 경상도 말로는 에린 왕자. 그런데 이 어린 왕자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카에. 그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준다. 히브리어의 이 잠언이라는 말에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뭔가 대바늘과 같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모든 것을 팔아 사는 장사꾼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목자와 같다. 그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의 잠언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한번 잠언의 그 뜻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짧고 의미심장하며 설득력이 있고 가르치기 쉬우며 때로는 예리하게 꾸짖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구약성경은 모세오경 율법서죠. 또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죠. 구원의 역사, 역사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언서가 있죠. 예언서가 있고 그리고 지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세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말씀과 지혜예요. 먼저 율법은 제사장이 가르쳤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데 율법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시고 또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을 가르친 제사장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율법의 말씀과는 또 다르게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나아가야 될 방향.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즉 역사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가르쳐주는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지혜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기준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최선의 선택이 되게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자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실전적 관점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구속사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구속사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우주적인 하나님이 세상과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경영하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이 지혜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첫 번째로 그냥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서도 우리는 장망성을 헛된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아비와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너를 이끄는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해서 가라. 나그네와 순례자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장된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난민은 아니지만 시리아 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한 해의 삶을 싸워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또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 식구들, 또 가족들,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일터에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견디는 지혜가 필요하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세월의 강을 건너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저도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작년에 묵상 언제 할까 하다가 벼르고 놔뒀어요. 올해 초에 해야지. 그래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묵상할 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승리하는 귀한 1, 2월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잠언에서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어에서 쓰는 호크마라는 뜻은 굉장히 실용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구체적인 거예요. 뭐 배를 잘 이렇게 항해하는 항해술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잘 짓는 건축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쟁 능력이라든지, 혹은 법적인 판단을 잘하는 판단 능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특수한 기술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 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런 일상적인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태도.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을 약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뭐 좋은 설교자들이 그렇듯이 잠언 하면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재밌는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아멘하고 끝나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두 달 동안 잠언 묵상에 실패해요. 왜냐하면 잠언은 설교 같지 않거든요. 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과 또 비슷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니까 잠언 재미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잠언 누가 골랐어? 근데 우리만 그러는 게 지금 40개 이상의 교회들이 1월 초부터 이렇게 비슷비슷한 얘기들로 힘들게 해. 잠언 누가 골랐어? 말씀은 어려워 라고 얘기할까 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워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게 저절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단어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트라는 말인데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은 이 잠언이 얘기하는 지식은 정보가 아니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즉 그의 성품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의 목적과 그분의 질서를 내가 다른 모르죠. 그러나 존중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리더가 끌고 가는 것을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몰라요. 다 알고 따라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뢰를 주고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요, 한 10여 차례는 보통 스탠딩 오베이션이 나옵니다. 기립박수를 하죠. 근데 거기에는 공화당도 민주당도 같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다 알아서는 아니에요. 결과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리더로 뽑았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는 그 정도 신뢰를 못 받은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분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배워가면서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이 얘기하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믿음하고 비슷해요. 내 안에 내면적인 중심이 되게 하는 거죠. 내 안에 가치가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온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스피린을 먹는다, 병원을 간다. 그런데 아스피린 먹고 누워 있을 수도 있지만 병원을 갈 수도 있지만 뭐 병원을 갈 만큼 심각하지 않고 누워 있어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다시 기운이 나고 힘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 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사람들은 단단하게 그 운동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각이 나오는 거죠. 벌써 모습과 태도에 그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힘이 나요? 화투장을 이렇게 만져야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카드를 이렇게 만져야 뭐 코인이라도 이렇게 해야 힘이 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는 어떻게 해야 힘이 나요? 빈속에 소주를 쫙 마셔야 힘이 나는 거죠. 다른 걸 줘도 소용이 없어요. 제가 신학생 때 새벽 기도를 가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가야 됐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는데 버스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앞에 그 포장마차 비슷한 좌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 뭐 토스트나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먹고 가시잖아요.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걸 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가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소부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나이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이 뭐 굉장히 주름도 지고 얼굴도 많이 검고 그래요. 좀 작달막하신 분인데 탁 앉더니 뭐 아침 식사를 하시려나 그랬더니 소주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다 컵에다가 소주 반 병을 꽉 채웠어요. 꽉 채우면 소주 반 병 나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소주 반 병을 거기다가 사이다 병 하나에다 꽉 채우니까 그거를 그냥 쭉 이렇게 들이키시는 거예요. 물론 한 입에는 아닌데 한 모금을 쭉 이렇게 들이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빈속에 그냥 깡소주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측은한 마음이 생겨서 그 주인에게 이 토스트에다가 달걀 해가지고 하나 이분 주시라고 제가 대접하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은 좋아하죠. 그래서 금방 달걀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청소부 아저씨가 하지 말래 하지 말래 그래서 내가 괜찮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나 이거 먹으면 탈난다고 지금 여기다가 토스트에 달걀에 먹으면 나 속 탈난다고 그러니까 미안한데 고마운데 제발 그냥 놔두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빈속에 깡소주를 먹어야 그 정도 되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참 안 됐는데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 됐기 때문에 이분에게 밥은 지금 알코올인 거예요. 그 추운 날 기력도 없는데 가서 일을 하려면요 자기 주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분의 주식은 지금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알코올에 이렇게 취해서 한번 가야 힘이 나는 거죠. 그 힘을 얻으려고 그분은 사이다 잔에다가 지금 소주를 들이키고 있는 거죠. 도박꾼이 도박 이거를 생각해야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지혜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안에 갖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핵심적인 성품은 오늘 잠언 1장에 보면 지혜와 훈계와 그리고 명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나도 모르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은혜가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즉 수직적인 하나님의 기준, 공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수평적인 하나님의 성품, 이 정의, 정의와 공평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자세, 정직함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잡아요. 이것이 체덱, 그리고 미슈팟, 메샤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어디에서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혜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들의 안에 내면화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그 공의와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그 정직함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내면화 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배웠어요. 영원하다는 말은 뭘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과연 영원하시구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든지 저기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있을 때나 독일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어떤 사람은 정말 어쩌다가 인생에서 잘못해가지고 유치장을 가게 됐을 때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옴니프레젠스 하시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다윗은 내면화됐죠. 광야에서도 빈들에서도 배반당할 때도, 그리고 자기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내면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실패하고, 그리고 생각으로는 그 말씀을 받았지만 마음의 중심의 깊은 곳에 내면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하시다 그런 거죠. 작년 올해 지내면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다. 물가는 오르고 물류비도 오르고 사업은 힘들고, 그 다음에 중소상인들은 전부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리가 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올해 정말 우리 인생의 황금기를 경험합니다. 그건 우리 안에 어떤 힘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내면화된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내면화될 때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잠언의 대전제, 가장 중요한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 맞아요. 그런데 무서워한다는 말에도 뭔가 꺼림칙하고 싫으면서 기피하듯이 무서워하는 게 있고요. 약간 무섭기는 해요. 그러지만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약간 겁은 나지만 그래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 추상 같은 기준과 그리고 아마도 우리의 자신의 것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나를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좋아.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잘못되는 게 없어.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 지식이란 우리 안에 내면화되는 힘이죠. 예. 내가 가보지 않은 길, 겪어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마스터할 수 있는 것, 지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견뎌낼 수 있는 힘, 바로 그 지혜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전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교회 표어를 영과 진리로 생명의 주를 예배하라.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어디서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또 이 말을 여러분 아무데서나 예배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올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부흥되는 좋은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임시정부를 선언했거든요. 임시정부란 뭐죠? 나라가 자기 역할을 못할 때이죠. 복음의 종주국들이 복음을 버리고 세속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갈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정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임시정부를 선언하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중심의 견고함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월과 2월 두 달 동안 그걸 하는 거예요. 두 달 만에 되겠느냐고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두 달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는가,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세상을 이기도록 하고 세상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근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혜의 목적은 의로운 성품과 태도입니다. 성품과 태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 365일 동안 우리 교회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묵상한 것을 묶어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앞에다가 쫙 갖다는, 너무나 보기가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야, 나는 몇 번 빠져서 거기다 못 갖다 놨는데 아주 거룩한 질투가 생긴다.
그래서 어제 막 열심히들 하더라고요. 1월 첫날 되게 열심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분들은 또 낙심하죠. 낙심해서 1월 1일은 결심은 심히 창대했는데 또 중간에 가다가 잃어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희망을 갖죠. 또 구정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또 시작하면 되지 뭐.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래도 우리가 거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유익이 뭐였는 줄 아세요?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물론 어디든지 교회는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또 교회를 찾고 적응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피드백들을 해오세요. 아,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늘 그 말씀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 우리 교회만 말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만 나누고 있을 때는 사실 죄의 유혹이 별로 없어요. 나쁜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밖으로 나가 보니까 또 다시 여러 가지 험한 세상이 느껴진다는 거죠. 한 해를 지나면서 저도 무슨 특별한 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막 죄의 유혹이 많았습니까? 막 정욕과 막 세상 자랑과 욕심과 막 음란한 생각들이 계속 나왔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가 그런 것과 거리가 없이 지낸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태도로. 그래야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과일은 겉과 속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겉은 그럴싸하는데 속이 잘못됐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이런 말을 쓰는데, 과일은요 반대예요. 속이 먼저 익어요. 맞죠? 속이 먼저 익습니다. 그리고 겉이 그 다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겉이 완성이 안 되면 속이 얼마나 익었는지를 모르잖아요. 문제는 딸기가 맛이 좀 들은 것 같아. 근데 겉이 하얘. 그럼 여러분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절대로 안 먹어요. 왜냐하면 겉이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했어. 근데 이것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태도가 아직 안 됐어요. 늘 인상 쓰고 댕겨. 그리고 말이 거칠어. 그리고 태도가 뭔가 온유하지가 못해. 근데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은혜 많이 받았네. 사모함도 있네. 그런데 태도로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의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의 성품이, 성품과 태도는 동전의 양면 같지만 태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의로운 태도를 갖게 되고, 또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간절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요, 조금씩 인격장애가 생겨요. 성격이 급해지고 잘 듣지 못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통찰력도 생기고 전체를 보는 마음도 있고, 그 대신에 걱정과 근심은 자꾸 많아지고 두려움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절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요, 성품이 태도가 되는 일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태도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들의 언어와 행실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조비평하지 말자 얘기하잖아요. 충고, 조언, 비판, 평가하지 말자고요. 그 대신에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부족한 2%를 채우는 1월과 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태도 때문입니다. 바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이를 나타내는 태도가 그걸 말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속은 익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직 겉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의로우심이 우리들의 삶이 되고
또 우리들의 표정이 되고 언어가 되고 손과 발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베풀고 섬기는 신실한 자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왔고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역을 사실은 감당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일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했고요. 어떤 목사님은 한마음교회 교역자 그 숫자 가지고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단합니다.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든지 뭐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이 청소년 교재를 만들고 제자 훈련 교재 그런 것도 하나하나 다 직접 다 만들었고 그 매뉴얼 하나하나 보면서 너무나 감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사역에 그런데도 저희가 아직 다 하지 못한 게 있어요.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 여성교회, 남성교회 조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10년 이상 된 성도들, 올드 멤버들이 다시 재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왜냐하면 복음 임시정부이니까 우리는 디아스포라의 모델이고 등불이니까 물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되어서 넉넉하게 우리가 성숙되어야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해요. 제가 성도들을 죄치지 않았어요. 죄쳐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안에 흐르고 차고 넘쳐서 우리가 넉넉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캐파를 넘어서 섬기다 보니까요. 자꾸 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제 그릇을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분이 생겨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라는 밤을 새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운 성품을 주옵소서. 하나님, 의로운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고 온유함을 주셔서 사랑이 넉넉하게 흘러가고 메마른 땅과 대지를 적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디아스포라의 플랫폼 되기를 원했으니 하나님, 그러한 넉넉한 성품의 사람들로 하나님 가득가득 채워주옵소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2022년 저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우리 안에 내면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품과 태도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표정과 태도를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